제가 얼핏 드는 기억에 네. 아무래도 이 젊은이 아닙니까? 네. 로한 씨가 젊은 쪽. 젊은 피. 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좀 자유스럽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냥 제가 아니다 싶으면 일단 던지고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조금 디스 아닌 디스가 네. 뭐 최근 일이 아니도 아니라도 네. 한두 번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그거는 어쨌든 저는 오늘은 핵인싸 초대석이 있는 날입니다. 2주에 한 번씩 아주 핵인싸들 제가 특히나 힙합씬 안에서 많은 이 게스트분들을 모셔오는데 오늘도 최근에 앨범이 발매됐고 정기앨범 아주 핫한 분입니다. 이로한! 우. 안녕하세요. 이로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로한 씨. 네. 네. 이로한 씨. 핵인싸 초대석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네.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어디서 주사 들어봤군요? 네. 솔직하게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래도 제가 래퍼분들을 위해서 네. 선곡을 6곡 정도 네. 해드리고 네. 그 뮤지션에 특히 앨범 나오신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고자 네. 6곡 트는 라디오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로한 씨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사실 오늘이 솔직하게 네. 녹음입니다. 네. 녹음이라서 이제 오늘 앨범이 발매가 된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2시간 뒤에 나옵니다. 그렇죠. 이제 미리 받아서 네. 하고 있는데 이제 일주일 후 정도에 이제 방송이 되는 거니까. 네. 그리고 지금 앨범을 많이 들어보시고 계실 테지만 네. 저희가 그렇죠. 나름 그래도 처음 들어보는 네. 시간을 가져볼 텐데 이로한 씨가 소개를 좀 더 해보셔. 앨범에 대한 소개요? 아니 본인. 아, 제 소개? 뭐 버릇이라든지 뭐 나이라든지 아, 네. 뭐 주사라든지 다들 뭐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VMC라는 힙합 레이블에 소속이 돼 있고요. 그리고 올해 21살이 됐고 이야. 그다음에 회사에 들어간 지 한 2년 정도 됐는데 이제 첫 정규 앨범이 나오는 겁니다. 네, 게으르다고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좀 이거를 탑할 수 있는 좋은 좀 말해야 되지 좋은 피드백들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로한 씨가 사실 고등 래퍼에서 네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준우승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름이 네 배연서 배연서였단 네. 말이에요. 그 이름을 바꾼 이유가 있습니까? 뭐 많은 분들이 알고는 있지만 네 뭐 단골 소재긴 하지만 네네 저희 아버지가 저희 그 저희가 공식 질문이에요. 네. 이름에 대한 걸 짚고 넘어갑니다. 아, 네. 래퍼분들이 이제 이름이 특이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저희 어머니가 재혼을 하셔가지고. 네네. 저희 아버지는 지금 현재 새 아버지인데 아버지 성이 이 씨셔가지고. 네네. 뭐 이로 바꾸는 도중에 이연소로 하면 너무 여자 이름 같다라는 약간 그런 느낌이 엄마도 아빠도 그런 느낌이 있다고 해서 사주도 좀 찾아보고 해가지고. 성명학 뭐 이런 거. 네. 개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예 민증이 이름이 바뀐 건가요? 네, 민증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출전할 당시에는 네. 바뀌지 않은 상태였나요? 그렇죠. 아,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네, 그래서 민증이 배현서 민증하고 이로한 민증 두 개 있습니다. 아, 둘 다 사용 가능합니까? 배현서는 공식적으로는 못 쓰는데 네, 아무튼 약간 추억 약간 네, 그렇죠. 근데 이 웹스터 B라는 이름도 있지 않습니까? 네. MC 명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MC 명이라고 하면 좀 촌스러운데. 아, 네. 어쨌든 뭐 웹스터 네. B. 네. 웹스터 B는 그 사용을 안 하십니까? 그거는 제가 본명을 바꾸면서 좀 의미가 없어져서 바꿨습니다. 그것도 배연서를 조합해서 만든 거여가지고. 네. 근데 이 뮤비 얼마 전에 티저가 올라오고 뮤비에는 이제 웹스터 B 이렇게 크게 대문짝만하게 써있던데. 그게 제목이었습니다. 아 제목이 웹스터 B고 이제 네. 이름은 무조건 이제 이로한으로 네 로한으로 쓰고 있습니다. R-O-H-A-N-N 로한. 네. 영어로 네. 또 쓰고 로한으로 이제 네. 정한 거네요. 네 이제 그렇습니다. 쭉. 네 알겠습니다. 네. 왜냐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렇죠. 저희는 뭐 대본이 없고 네. 그냥 음악 얘기를 많이 나누려고 해요. 네. 앨범 얘기. 네네. 일단은 첫 번째 선곡해 주신 노래 여섯 곡 선곡해 주셨는데 정규 앨범 안에서 다행히 네. 많은 래퍼분들이 이제 심의가 안 됩니다. 아, 네. 뭐 욕이라든지 네. 뭐 브랜드명이라든지 네.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꽤 많이 됐어요. 여섯 곡이 됐는데 네. 첫 번째 곡으로 이 서울 드림 네. 서울 꿈이죠. 네, 그렇죠. 설 꿈. 네, 설 꿈. 설 꿈을 일단 듣고 와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 노래를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어떤 마음으로 만들었는지. 네.
일단은 이 노래를 데모로 이제 만들었을 당시에는 벌스가 존재하는 곡이었어요. 두 개의 벌스가. 오, 그러니까 약간 인터루드 느낌? 네. 근데 그렇게 전환이 됐어요. 네. 인터루드로. 아, 지금은 그렇게 됐는데. 네. 오. 그래서 이제 약간 서울 드림이라는 그 어구 자체가 제가 서울에 올라오고 나서 약간 아메리칸 드림처럼 꿈을 가지고 서울을 갔다라는 의미를 충분히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에 벌스를 날려도 되겠다 생각했고 그 자리에다 이제 제가 고등 래퍼 때 네네. 이제 막 넉살형이 뭐 저를 소개해주고 나레이션 같은 게 있죠. 네, 그렇죠. 뭐 그런 내용을 뭐 담은 네 그런 노래입니다. 재밌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네. 뭐 저는 어디서 올라왔고 네. 약간 이런 것들이 옛날 추억도 생각나고 네. 한번 이거를 생각하면서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한 씨의 서울 드림 듣고 옵니다. 야, 저 느낌이 하하. 근데 전체적인 앨범 들어봤을 때 약간 네. 좀 웅장한 느낌이 조금 들었어요. 뭐 중간중간에 뭐 달콤 약간 스윗한 네. 그런 것도 있지만 이 네. 서울 드림으로 인해서 이제 정규 앨범 쭉 들어가는 데 있어서 뭔가 네. 아주 느낌 있는 느낌 살려서 한번 랩을 해보겠다고 그랬었죠. 그 목소리도 들어가 있고 네네. 이 서울에 대한 네. 뭔가 꿈이 있었습니까? 원래 고향이 네, 강원도 나왔지만. 강릉입니다. 인데 서울에 어떤 꿈이 있었나요? 네, 일단 제가 서울은 일단 강릉에는 뭐가 많이 없으니까 서울에 네. 가면은 뭐 이런저런 뭐 가령 얘기를 하자면 뭐 패스트푸드 정도 네네. 뭐 버거킹 같은 것도 뭐 없었거든요. 강릉에. 아, 네. 이제 그게 버거 왕으로 이제 네, 그렇죠. 버거 왕 뭐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이제 서울 같은데도 뭐 그런 게 많잖아요. 되게. 아, 엄청 많죠. 그렇죠. 되게 꿈의 세상이었고 그 다음에 랩을 시작해서는 이제 많은 래퍼들이 다 서울에 살고 있고 서울에서 뭔가 얘기를 하고 이러니까 서울에 가고 싶다 이런 게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서울에 대한 뭔가 희망. 그렇죠. 근데 희망. 사실 서울에서 이제 많은 이제 뮤지션들과 이제 콜라보라든지 네. 이제 음악적인 걸 떠나서라도 이제 네. 이제 인맥. 그렇죠. 힙합은 인맥이다. 그렇죠.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네. 근데 뭐 나쁘게 해석하지 않으면 아주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 로한 씨가 네. 이 어쨌든 이제 컴피티션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단 말이에요. 네. 거기서 유행어도 있었고 유행어라고까지 하긴 그렇지만 브르카카카카 네, 그렇죠. 브르카카 푹푹 브르카카 푹푹 이게 있었잖아요. 네네 그렇죠. 어쨌든 굉장히 이슈가 됐고 네. 랩 실력도 너무 좋고 네, 감사합니다. 많은 레이블들에서 뭔가 이 컨택이 오지 않았습니까? 들어와라. 네, 뭐 한 세 군데. 세 군데. 네. 나 VMC가 있었고요. 네. 나머지 두 회사는 비밀입니까? 많이 비밀로 굳히더라고. 네, 제가 좀 약간 얘기하기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좀 핫한. 네, 그렇죠. 좀 괜찮은 아주 아주 핫한 데였죠. 아주 네. 핫한 데. 네. 그 두 군데를 고사하고. 네. 죄송합니다. 네. 저는 VMC에 갈 거예요. 네. 라고 결정한. 뭔가 이유가 있습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했죠. 워낙 이제 로한 씨가 네. 붐뱁 뭐 다른 장르도 잘하지만 붐뱁이 네. 너무 잘 어울리니까 와 이거는 뭔가 VMC와 음악적인 색깔이 맞겠다라는 생각은 많았고 댓글도 많았고 그렇죠. 그 뮤지션들끼리 그런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네. 이 결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첫째로 이제 말로써 구두 계약을 먼저 상구 형하고 상구가 미리 갔구나 상구가 네. 가가지고 미리 들어오셔서 들어와 그죠 뭐 그런 식으로 일단 저를 감았는데 근데 그 후에 다른 회사에서 오퍼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그 19살에 이제 선택의 폭이 넓어지니까 잠깐 한 일주일 정도 고민을 했었던 것 같은데. 뭐 친구들한테도 물어봤어요. 내가 어디를 가야 앞으로 괜찮을까 얘기했는데 애들 뭐 다 딴 데 다 고사하냐. 넌 VMC가 맞다. 그래서 그런갑다 하고 그냥 바로 들어왔지요. 네. 어쨌든 선수 쳤다. 그렇죠. 뭐 네. 선수를 친 게 굉장히 큰 어떤 VMC 들어오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한테 이제 오시는 게스트분들한테 얘기를 해 보면 네. 그게 어떤 의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먼저 자기의 어떤 진가를 알아봐줬다라는 그런 의리로서 첫 번째 회사를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저도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뭐 서동현 씨도 마찬가지였고. 아. 미리 얘기가 먼저 해줬는데 이제 나중에 뭐 기리보이 씨도 이렇게 했었고 다른 분들도 다 그런 것 같아요. 딘딘 씨도 그렇습니다. 이제 현도 이현도 씨가 네. 화자했지만 다른 데 또 오퍼온 거야. 고민을 좀 한 것 같더라고. 하지만 첫 번째 알아준 회사 VMC. 그쵸. 근데 너무 잘 어울리고 지금 뭐 불만이 있습니까? VMC에 대한 불만. 불만. 아니요. 아니요. 불만은 이제 뭔가 앨범이 나옴으로써 해소가 좀 된 것 같아요. 그 결국 불만이라 했던 것도 약간 결국 저의 문제가 좀 많이 있지 않았었나. 아. 네,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아주 좋은 회사입니다. 네. 어, 포장 좋았어요. 네. VMC장. 하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네. 노래가 많으니까 네. 먼저 또 두 번째 선곡해 주신 노래 네. 듣고 와서 또 얘기를 나눠볼게요. 테이크 네. 파이브. 네. 저는 이걸 듣고 나서 네. 서태지의 테이크 파이브인가? 아. 제가 약간 고세대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 후렴에서 네. 뭐 카니발에서 네. 뭐 테이크 파이브 네. 막 이런 것들이 네. 무슨 뜻일까? 테이크 파이브의 어떤 다른 뜻이 있는 건가요? 테이크 파이브 약간 뭐 잠깐 쉬자, 5분만 쉬자, 약간 이런 식으로 쓰는 건데 그 이 앨범 전개상 제가 어느 순간 이 서울이라는 곳에 지치게 되는 순간이 오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잠깐 경치도 둘러보고 뭐 자전거도 타고 하면서 이제 잠깐 쉬어가자라는 의미에서 만든 노래였어요. 피처링 애쉬 아일랜드. 어. 네, 감사합니다, 진영이 형. 아주 멋진 노래인데 로한 씨의 Take Five 피처링 애쉬 아일랜드 네. 듣고 올게요. 네. 아 노래 듣고 왔습니다. 아 목소리가 굉장히 너무 이 래퍼들이 약간 부러워할 만한. 아. 멋진 목소리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21살에 네. 뭔가 나올 수 없는 그런 완성됨이 있어요. 그렇게 느껴지시는가요? 그러니까 굳이 뭐 나이가 어리면 뭐 못한다 이게 아니고 네. 뭔가 좀 연륜이 느껴지는. 그러니까 최근 앨범 지금 앨범을 쭉 들어보면 네. 뭔가 고민이 많았다. 네. 고민과 약간 우울감도 있었던 것 같고 네, 약간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데 네. 이 정규 앨범을 만들면서 좀 어땠어요? 진짜 뭐 가사에서도 나왔지만 네. 너 앨범 왜 안 내니? 네. 너 뭐 하니? 네. 너 VMC 들어가서 그쵸. 야 그때 이름 알렸는데 어? 이름 알렸을 때 앨범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정말 엄청, 정말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엄청 많이 들었고 그냥 앨범을 만드는 동안 자 일단 제 앨범에서 일단 뭔가 각색을 하거나 좀 약간 덧붙인 막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사실에 충실해서 썼는데 실제로 이제 굴곡이 좀 많았죠. 너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미천도 없는데 갑자기 빵 뜨니까 그 모든 것이 적응이 안 되고 익숙치가 않고 근데 또 좋은 건 좋은 거니까 즐기는 대로 즐겼는데 근데 너무 즐기고만 있으니까 사람들이 또 뭐라 하고 저 그 간극을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시간을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네. 이 총 앨범명이 뭡니까? 앨범명. 앨범명은 네버랜드. 네버랜드. 네버랜드는 뭐예요? 안 되는 땅인가? 네버가 그 피터팬 아 네. 거기 좋은 데구나. 네, 그렇죠. 이제 서울을 약간, 네버랜드로 두고 약간 뭐 파라다이스 같은 그런 느낌인가요? 그렇죠. 근데 어른이 되면은 네버랜드를 나와야 되잖아요. 이제 그 소설에 아, 의하면은 이제 피터 연령 제한이 있구나. 아, 또 연령 제한 걸어놨네 네버랜드 또. 그렇죠. 어른이 되면 나와야 되니까. 몇 년생 이상 안 되는구나. 그렇죠. 아. 이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으로서 앨범에 이제 순차적으로 트랙 리스트를 배치를 했고 그래서 끝에 아우트로에서는 제가 결국 네버랜드를 나오게 되는 그런 내용. 어른이 되어서 나온다. 네. 근데 이 정규 네. 뮤지션들한테 꿈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어느 때보다 네. 음악적인 뭐 트랙의 색깔이라든지 내가 담고 싶은 메시지 이런 거를 네. 정말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데 네. 그러니까 제 가사에서도 명작, 네. 그러니까 클래식 네. 약간 그런 것들을 항상 꿈꾸면서 만들기 때문에 네. 그런 것 때문에 좀 부담은 없었나요? 그러니까 뭐 전체적인 이 정규 앨범이 이제 또 스토리가 있기 나름이잖아요. 네. 스토리라든지 이 다음 트랙의 어떤 음악 색깔이라든지 네.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은 없었나요? 좀 네, 그거에 대해서도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이게 일단은 정말 많고 많던 트랙 리스트 순서 중에 하나였어요. 오. 네,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또
되게 많은 경우의 수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꽤 오랜 시간,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열, 지금 열 트랙을 냈지만 네. 열 트랙만 만들어서 땡 내지 않잖아요. 네. 막 수십 곡, 뭐 20곡, 30곡 만들어서 그렇죠. 그 안에서 추리고 추리 추린 거군요 이게. 네, 20곡, 30곡 만들어서 추린 열 곡입니다. 오, 그래서 네. 전체적인 이 메시지가 네. 내가 보여주고 싶었던, 내가 말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그건가요? 그러면 약간 꿈을 꿨던 네버랜드지만 나중에 네. 이제 지금 나왔다? 네, 이제 환상에 빠져 살지 않겠다. 어떤 힙합 씬 대한민국 K-힙합 안에서 네. 꿈을 꿨지만 네. 돈과 명예라는 단어도 꽤 많이 나왔던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돈에 너무 휘둘려서 또 명예 이런 거에 너무 휘둘려서 이제 헛된 꿈을 갖지 않고 좀 약간 본인 스스로를 좀 약간 체크를 자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이다. 어른이 되어서. 약간 뭐 이런 내용이죠. 간단하게 말하면 이 첫 번째 정규 앨범 네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지만 네 안 됐을 때랑 한 달 후가 좀 다르거든요. 네 만족도가 어떻습니까? 일단은 처음에 딱 뭔가 그 믹스를 들어가기 전에 딱 들었을 때는 되게 좋았어요. 그 뭔가 기분이 이제 아 믹스 들어가기 전에 네 믹스 마스터 하겠구나 이제 더 좋아지겠구나. 근데 믹스를 하면은 진짜 엄청 되게 사소한 것들도 수정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쵸. 또 이제 앞 트랙, 뒤 트랙에 따라서 이제 어떤 효과를 넣을지도 계속 고민을 해야 되고 이거를 막 최종 점검을 하는 날에도 8시간을 해가지고 집에 간 게 아침 9시 반인가 갔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좀 그 과정을 거치니까 갑자기 그 애착 흥미도가 떨어지더라고요. 너무 신경 쓰니까. 네. 그러니까 진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괜히 막 한 글자, 저는 한 글자 막 볼륨부터 아, 뭐 한 두 글자 다시 찍고 막 아, 아 또 막 처음부터 다시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믹스 끝났는데 그쵸. 돈 주고 믹스했는데 그쵸. 다시 하고 싶고 아마 별의별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죠 그죠. 그때 당시에는 제가 또 막 흡연을 많이 했었어요. 네. 믹스 때는 난리 났었습니다 진짜. 아하. 몇 값을 폈다니까. 그만큼 네. 신경을 많이 쓰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조금 믹스 마스터 후에는 좀 힘들어졌다. 조금 질렸었군요. 네 좀 질렸는데 이제 또 반응이 들어오면은 또 좋은 반응이 있으면은. 또 어떻게 어떤 가치를 갖게 될지는 또 달라질 수도 있는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기대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아무래도 처음 사실... 내는 데뷔 앨범이다 보니. 그러니까 데뷔 정규 1집. 네. 자, 이쯤에서 또 노래를 듣고 옵니다. 타이틀곡이 네 곡이에요. 네. 네 곡을 선정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왜냐하면 보통 한두 곡 하거나. 네. 요즘에 에잇 하고 전곡 타이틀 박아버리거든. 네. 네 곡인 이유가 있습니까? 전곡 타이틀은 좀 아닌 것 같았고 한두 곡 타이틀 하기에는 좀 부족했다 생각했는데 그래서 딴 걸 정하려고 했는데 이미 상구 형이 좀 정해놓으셨더라고요. 이거요? 네. 그래서 저는 근데 수긍을 왜 지가 참견이야? 아예 남의 앨범에 총 디렉팅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CEO 네. 프로듀서 약간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좀 수긍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래서 좀 약간 흔히들 좀 야마 있다고 해야 되나 좀 약간 인상적인 트랙들 네 개를 좀 선정했고 네 그 중에 타이틀곡 네 메인 타이틀이죠. 메인 타 메타 네 그렇죠. 가리온이죠. 네 메인 타이틀 위 요 노래는 어떤 내용입니까? 휘휘 네, 휘 막 이렇게 제가 취임새 하는데 네. 이제 제가 이 노래를 썼을 당시가 이제 러시아 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였어요. 블라디보스토크. 네, 작년 한 10월쯤이었어요. 그냥 놀러 갔어요? 네? 예전에 놀러 간 겁니까? 아니면 네. 뭐 공연 때문에? 놀러 갔습니다. 네, 친구들하고 놀러 갔는데 이제 제가 이때 막 정신과 약을 좀 복용하고 있던 시기였는데 이 여행을 갈 때 안 챙겨 갔었어요. 좀 이겨내 보려고. 네. 갔다 오고 나서 너무 건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감상이 아 여행이 진짜 짱이다.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즐기면서 살아보자. 약간 그런 의미에서 네 위라는 노래 만들게 됐습니다. 그게 잘 표현된 것 같아요. 이렇게 앨범 쭉 듣다가 여기서 조금 밝아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로한 씨, 이 피처링 없나요? 네, 피처링 릴러 말즈 형이 했습니다. 아 그렇죠. 멜로디 랩을 아주 잘해 주셨더라고요. 네네. 로한 피처링 릴러 말즈 휘 듣고 올게요. 휘 아, 휘 듣고 왔습니다. 오이. 아무래도 조금 듣기 편한 음악을 선정한 느낌이 들어요? 네, 너무 좀 약간 심오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판단이 좀 들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것도 네, 좀 듣기 편한 걸 만들어 볼라 했습니다. 요즘에는 시국도 그렇고 네. 정말 듣기 편한 노래가 좋은 것 같아요. 아, 네, 세상이 너무
약간 느낌이 들어가지고. 물론 뭐 도업하고 좀 무거운 음악도 좋지만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즘에 앨범 낼 때 타이틀은 조금 듣기 편한 걸로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수익을 생각을 하는 것도 있죠. 네,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난 그래. 나. 아, 위 예, 정말 잘 들었습니다. 이 네. 노래를 듣고 나서 네. 제가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다른 트랙을 들을 때도 그랬지만 전체적인 네. 이제 프로듀서는 누가 했나요? 이제 VMC의 프레디 카소라고 이제 네. 아니 프로듀서 많잖아요. 네. VMC에도 요즘에 그쵸. 최근에 뭐 한 두 명도 네. 아, 뭐 최근은 아니지만 네. 영입이 됐고. 네. 그래서 뭐 한두 분을 썼는지 아니면 뭐 전체적으로 트랙마다 이제 프로듀서가 다 다른 건지 그 전체적으로 한 형만 썼습니다. 오, 한 분만? 한 프로듀서, 네. 그 피카소? 프레디 카소. 아, 프레디. 프레디 머큐리랑 이제 피카소를 섞어서 프레디 카소. 네. 프레디 카소. 네. 프레디 카소 씨를 네. 특정 딱 내 메인, 나름 메인 프로듀서라고 느껴지는데. 네. 아, 형인가요? 네. 아, 이 형이랑 내가 쭉 가야겠다라고 네. 느낀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잘하는 프로듀서가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아, 네. TK 네, 뭐 그쵸. 이름 바꿨죠? 벤더루 벤 루더 벤 루더 아, 반 루더 네 뭐 버기 씨도 있고 네 버기 형도 있고 또 다른 분도 있고 네 홀리데이 형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분이 뭐 좀 삐질 수도 있잖아요. 네 내 곡은 왜 안 써? 그쵸. 근데 제가 이 프레디 카소 형이 VMC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QM이라는 저희 회사 형을 통해서 알죠 왔다 갔어요. 아 그래요? 네, 비트를 먼저 받아본 적이 있었어요. 네, 들어봤는데 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해가지고 비트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연락을 해서 그래서 비트를 받았는데 그 후에 상구 형이 영입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아 진짜 짱이다 하고 바로 이렇게 같이 하게 됐고 비트를 찍는 폭이 제가 막 이렇게 쌓아두신 것도 들어봤을 때 너무 좀 스펙트럼이 넓으셔가지고 아 넓구나. 네, 이 트랙들이 만약에 네. 다 그러니까 올 프로듀싱이야? 아니면은 한두 곡은 다른 분? 네 한두 곡은 네 거의 좀 다른 게 있는데 그러니까 앨범을 쭉 들어보면 네. 이 프로듀서가 굉장히 폭이 넓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왜냐면 힙합 프로듀서 안에서 네. 폭이 작은 분이 많아요. 네. 생각보다 네.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한다든지 네. 그래서 아 굉장히 이 능력이 좋군요. 곡을 잘 쓰신다. 네. 네. 완전 약간 장인 느낌이에요. 네. 약간 천재성이 있군요. 네. 약간 집에 작업실이 있는데 네. 이 형은 그 댁에 가면은 약간 불을 다 꺼놓고 그냥 모니터만 보면서 안경을 쓰고 머리를 또 심지어 뒤로 묶고 이렇게 계시거든요. 동굴 좋아하는구나. 네. 막 이렇게 해서. 안마 커튼 좋아해요? 그런 사람들이. 네. 약간 그런 스타일. 네. 안마 커튼 되게 오래 골라. 네. 내가 그래요. 자 여기서 지금 얘기를 너무 많이 했어. 네. 변하지 않아. 네. 라는 노래 또 듣고 와야 될 것 같아요. 네. No change. 네. Never change라고. 아 never change. 네, never change. 네. 변하지 않아라는 노래는 이제 뭐 좀 듣다 보면 뜬금없을 수 있는데 이게 제가 시대의 배경을 19살로 잡아놨어요. 저 스스로는. 아 이 트랙 안에서. 네. 그래서 이제 솔직히 좀 약간 나이 를 뭐 조금밖에 안 먹긴 했지만 20대가 말하는 변하지 않아와 10대가 말하는 변하지 않아는 약간 풋풋함의 차이가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뭔가를 이제 네. 경험하고 나면 또 사람이 네. 바뀐다고 생각하는데 생각만으로 그쵸. 저는 바뀌지 않는다고 네. 생각하고 사람이 그렇죠. 경험하기 전에 난 앞으로 변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하는 거라서 그렇게 했고 이제 뭐 좀 위랑 비슷한 노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피처링은 하온이와 이제 창모 형을 어떻게 잘해서 이렇게 쓰게 됐고요. 핫한 분이 또 도와주셨네요. 네, 이것도 타이틀곡 네 곡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네. 이 트랙 안에서 내뱉는 전체적인 가사는 네. 19살의 로완 씨가 뱉는 거다라고 네. 쓴 건가요? 전부다? 아예 저만. 그리고 나머지 피처링들은 이제 경험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조언을 해주는 느낌. 아. 네. 그러면 후렴에서 네. 계속 변하지 않아. 네. 뭐도 변하지 않고 뭐도 네. 변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뭐 내 생각 뭐 가사가 뭐였죠? 돈 많이 벌고 나서도 많이 벌고 나서도 변하지 않아. 변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네. 19살 때 했지만 네. 지금은 변한다라는 생각을 합니까?
아니요, 저는 아직까지는 그대로입니까? 그대로인 것 같아요. 어. 네. 왜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됐다면은 아마 제 스스로한테 좀 부끄러워서 빼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 아직 초심을 잃지 않았다. 네. 알겠습니다. 로완 씨 피처링 하운 창모. 네. 변하지 않아 듣고 올게요. 변하지 않아. 변하지 않아. 이 멍청한 로완아. 이 멍청한 로완. 예, 이 멍청한 로완. 몇 번이나 말해. 몇 번이나 말하니 내가. 하면서. 하운 씨는 좀 변했나요? 그 친구는 변할 때 됐는데.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뭐 약간 코어가 변했다기보다 좀 가치관이 좀 변화해 가는 상태인 것 같아요. 친구로서 봤을 때. 코어는 냅두고. 네. 뭐 변한다는 게 전혀 나쁜 건 아니니까. 나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 노래 너무 잘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조금 무거운 질문일 수 있는데 네. 아까 전에 뭐 정신과 약도 복용을 네. 했다고 하고 네. 뭐 여러 가지 고민. 네. 그러니까 막 힘들었다. 네. 그 동안. 네. 그런 것들이 네. 많이 느껴져서. 네. 그러니까 어떤 부분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건가요? 아니면 뭐 개인적인 뭐 이유였는지 아니면 뭐. 좀 저는 외부적인 요인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저는 저 스스로한테 이렇게 스스로 약간 프레셔를 주는 타입이 아니라서 압박을 막 주진 않는다. 네, 막 채찍질하지도 않고 그냥 따져봤을 때 저는 계속 저한테 당근만 주는 것 같거든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힘들었던 것들은 이제 타인과의 어떤 뭔가 마찰로 인한 뭐 제가 직접적인 마찰을 일으킨 건 아니었지만 뭔가 이렇게 여론이 흘러감에 따라서 뭔가 제가 한 건 없는데 잘못하게 되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인간관계? 그렇죠. 뭐 모 래퍼와의 뭐 디스 아닌 디스도 있었고. 네, 검색어에 올랐더라고요. 그렇죠. 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저한테 좀 안 좋은 쪽으로 이제 영향을 주다 보니까 이제 나는 뭘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앨범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제 또 상구 형의 디플로우 형의 컨펌에 의해서 계속 이렇게 뭔가 나가리가 되니까 좀 이렇게 제외가 되다 보니까. 제외. 네. 네. 저 그렇게 되니까 이제 제가 마음이 엄청 급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생각해 보면은 너무 감정이 격앙돼서 좀 격양됐다 해야 되나? 뭐 그래가지고 가사가 좀 이쁘게 안 나와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때 저는 그런 것 때문에 되게 힘들었고 그래서 좀 사회와 좀 어떤 단절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매일 술 마시고. 근데 그 제가 얼핏 드는 기억에. 네. 아무래도 이 젊은이 아닙니까? 네. 로완 씨가 젊죠. 어떤 젊은 피. 네. 그래서 그런지 네. 어떤 SNS에 어떤 댓글이라든지 네. 아니면 내가 피드라든지 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좀 자유스럽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냥 제가 아니다 싶으면 일단 던지고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조금 디스 아닌 디스가 네. 뭐 최근 일이 아니라도 네. 한두 번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그거는 어쨌든 저는 그 원인을 제공한 쪽이 잘못이라는 저는 그런 신념을 갖고 있어서 그 이후에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제가 명분만 있다면 얼마나 강경적으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 할 말 할 때예요. 네. 21살 때는. 나 때는 그냥 막 그렇죠. 한 17년 전에는 야, 17년 전에 내가 뭐 했나? 내가 뭐 했지 나? 어쨌든 저도 그때는 네. 한 말 다 쓰고 그랬어요. 네. 저 그때 4살이었는데. 와. 지금은 뭐 할 말 안 합니다. 네. 아니 뭐 하고 싶은 말도 안 해요. 하셔도 네. 됩니다. 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뭐 마음에 써요. 네. 아니, 비공개, 비공개. 익명 게시판 뭐 이런 데 씁니다. 자 여기서 네 릴 릴리 라이 네, 릴리 릴리 네 릴리 릴리라는 노래를 네. 듣고 와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떤 노래입니까? 뭐 일단은 릴리가 이제 백합의 영어거든요. 백합. 네, 제가 이 노래를 만들게 된 거는 이제 이렇게 악플러들한테 이렇게 시달려서 결국 이제 좀 안타까운 일들을 겪으신 모든 분들. 근데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으니까. 아니 로완 씨도 그 악플이 좀 달리나요? 악플이 꽤 있었죠. 한 작년 한 이맘때 전후로. 근데 뭐 방송 가능한 그 수준에서 뭐 근데 뭘로 욕을 하나요? 일단 뭐지? 누구와 비교를 하죠. 너 누구보다 못해. 네. 근데 그 비교하는 대상이 뭐 저랑 이 어느 정도 비프와 마찰이 있었던 사람의 경우에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과 엮어서 너는 작업물도 없고 뭐도 없고
어, 나는 헛슬도 안 하고. 그쵸. 그냥 안주해서 산다. 근데 난 그게 아닌데. 근데 그런 부분에서 또 다 표현하는 것도 좀 약간 멋없는 거잖아요. 그냥 뭔가 저 하나하나 대답하고 싶은데 할 순 네. 없지. 그쵸.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소가리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뭐 주변 사람들이 좀 뭔가 안 좋은 걸 겪었을 때 제가 막 대신 말해주거나 근데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런 것도 오히려 저한테 안 좋은 방향으로 다가오고 그래서 되게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제가 느낀 감상을 좀 약간 담았고 꿈이 꺾인다는 표현으로 이제 친구 제 진짜 친구들한테 네. 인터뷰를 땄어요. 그러니까요. 나 이게 누구 목소리지? 왜냐면 여성분도 있고 네. 근데 뭐 그분은 그래도 가수, 래퍼를 네. 꿈꾸는 것 같았고 네. 아, 이분들이 누굴까 이런 생각했거든요. 네, 제 친구들이에요. 아, 친구들인데 뭐 이 뮤지션을 꿈꾸는 분도 있고 네. 아니면 전혀 다른 그냥 뭐 네. 꿈을 그 가진 분들도 있고 여자 친구를 여자인 친구를 네네. 이제 메인으로 좀 삼았었거든요. 네. 근데 그 친구는 이제 가수를 꿈꾸니까 어느 정도 이게 뭔가 대중에 비춰질 가능성이 높은 직업이고 네. 그래서 그 외 남자인 목소리들은 그냥 제 동네 친구들인데 이제 보다 좀 평범한 직업들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일반인 사이에 껴있는 어떤 한 사람이 이제 꽃처럼 활짝 피어났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여기서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어떤 일도 생기고 어떤 일도 생겨서 꺾여가는 것 같다. 그래서 너무 좀 속상하다. 그래서 막 사람들은 검지를 내밀지만 우리한테 필요한 건 검지보다 높은 엄지가 필요하다. 뭐 이런 좀 메타포? 뭐 그런 것도 그러니까 후렴에 그 단어가 있었던 네네, 것 같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뭐 그런 내용 힘내자? 막 약간 이런 건가요? 그렇죠. 애도하는 마음도 있고 백합 이렇게 하잖아요. 네. 아, 멋진 의미를 담아서 네. 근데 궁금했던 얘기를 들어서 좋네요. 네. 아니 옆에 분들이 누굴까 이런 네. 생각을 했었는데 제 친구들이었습니다. 네. 로안 씨와 친구들이 그 나레이션을 넣어준 릴리 듣고 올게요. 네, 릴리 듣고 왔습니다. 릴리. 야, 이 시간이 네. 벌써 뭐 노래도 많이 틀긴 했지만 네. 틀긴 했지만 호로록 지났어요. 한 시간. 호로록.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인사하고. 네. 노래 네. 여섯 번째로 선곡해 주신 곡 롱리브 들으면서 저도 네. 정기정파라서 같이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네. 뭐 이제 시작이지만 네. 뭐 앞으로 이 계획이 있습니까? 사실 이런 정기앨범을 내고 네. 뭐 쇼케이스나 네. 뭐 콘서트 네. 이런 것도 하면 굉장히 좋을 텐데 네.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네. 좀 아쉬운 감도 있을 것 같고 네, 많이 아쉽습니다. 네. 어떠세요? 이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뭐 앨범을 발매한 이 소감이라든지 일단 발매한 소감은 2년 만에 내서 굉장히 후련하고요. 좀 앞으로의 계획은 좀 이제 사람들 반응을 보고 나서 이제 어떤 곡들이 좀 괜찮았나 좀 그런 거를 보고 나서 이제 다음 앨범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될까 이런 거를 좀 계획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는 좀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아요. 좀 약간 폐관 수련을 한 것 같아요. 2년 동안. 네. 후다닥 나올 것 같습니다. 앞으로 뭐 하면. 이제 정규앨범 냈으니까 뭐 싱글 같은 것도 네. 싱글도 좀 내고 네, 종종 네. 내주시고 뭐 그런 게 또 쌓이다 보면 또 미니앨범 사이즈 EP 네. 이런 것도 내주시고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많은 콜라보도 보여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네. 이 앨범 안에서 여러 가지 색깔을 이 보여주셔서 네. 되게 재밌게 들었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로한 씨 기다리는 분이 많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언제 앨범 내니 이렇게. 그렇죠. 그래도 이제는 그 소리는 안 듣겠네요. 네, 다행인 것 같아요, 정말. 네. 어쨌든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저도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앨범. 네.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많이 들어주세요. 저는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오.